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새를 발견했습니다. 자고 이 거리가 한 2, 3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새가 가지를 않습니다. 하하, 나를 뭘로 보고. 같은 종족으로 생각했나 봐요. 어쨌거나 이 새를 보니까 저번에 참새 이야기 시리즈가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전국에 있는 참새들이 다 모이네, 다 모였어. 뭐 서울 참새, 충청도 참새, 경상도 참새, 전라도 참새, 저 물론 제주도 참새까지 다 모이는데 먹이를 먹고 있어. 자, 먹이를 먹고 있는데 자, 멀찍이서 포수가 나타났습니다. 어떻게 합니까? 포수가 나타났으니까 뭐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해야 되잖아요. 그 처음 본 그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포수를 보자마자 수구리! 수구리!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경상도 참새와 전라도 참새들은 탁 엎드렸습니다.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른 서울 참새, 제주도 참새, 충청도 참새는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포수의 맛 총에 대부분 맞아 쓰러졌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2탄 또 이어지겠습니다. 세월이 흘러흘러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참새들이 또 모입니다. 모여서 먹이를 먹다가 잠깐 작전을 짭니다. 서울 참새하고 충청도 참새들이 저번에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저쪽에 있는 경상도 참새가 수구리 수구리 그러면은 엎드리라는 말이니까 잘 알아듣고 포수가 나타나서 총 쏘니까 엎드리면 된다. 아,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. 그렇게 알아듣고 모이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포수가 또 저만치 나타났는데 그걸 또 경상도 참새가 단내봤어. 보자마자 경상도 참새가 막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아까 몇 키로 아까 몇 키로 이렇게 하니까 경상도 참새하고 또 이웃에 있는 전라도 참새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다 엎드렸는데 충청도 참새하고 서울 참새들은 아까 몇 키로가 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. 수그리만 들었지 아까 몇 키로는 못 알아들었어. 그래서 뭔 말인가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포수의 총에 맞아서 대부분 쓰러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참새 시리즈 2탄과 3탄을 오늘 이 참새 때문에 저새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할 끝날 때까지 저 새는 나하고 신경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. 가지를 않네 가지를 않아. 와, 제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고 한 2m, 3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가지를 않습니다.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거 집을 지키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먹이를 먹는 건지 움직임도 없어. 제가 있다는 건 눈치는 챘어요. 근데 가지를 않습니다.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네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나가다가 새를 봤어. 그래서 참새 시리즈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봤어.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봤어.